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코리아 브랜드 앤 엔터테인먼트 엑스포가 열리는데요. 그 엑스포에 저희가 이렇게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영광이고,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들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나 보고 신기한 것들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 동생이자 브랜드 전문가이자 트렌드 전문가인 구지원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다, 와 재밌다 하는 제품들을 모아서 가져오면 동생이 이게 한국의 트렌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려주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제품들을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B&S 소프트의 울트라 웨이브 휴대용 마스크 살균기입니다. 오, 휴대용이래요 여러분. 요새 이제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녀서 개발된 제품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마스크를 이제 쓰다 보면은 저희가 좀 숨 들숨 날숨 때문에 좀 축축해질 때가 있잖아요. 찝찝하죠. 찝찝하고 그런 거를 살균하고 그다음에 습기 제거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사용 방법도 엄청 간단해요. 일단 얘를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사용한 마스크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고, 자, 그럼 여기 안에 마스크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여기 바람을 할 수도 있고 살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둘 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둘 다 해도 되고, 나는 습기 제거만 하고 싶다 혹은 나는 살균만 하고 싶다 이러면은 하나 버튼을 또 다시 선택을 해서 다양한 옵션으로 마스크를 소중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 우주물산의 바이러스 배리어 플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배리어, 이름만 들어도 뭔가 바이러스를 막 막아주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제품은 목걸이 형태로 나온 제품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안에 바이러스 제거해주는 탈취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직접 뜯으셔가지고 이 안에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얘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군요. 네, 한번 사용하면 총 2개월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1m 반경 내에 있는 유해 물질, 바이러스를 차단해 주어서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비염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벗더라도 항상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유해 물질! 나가라! 이렇게 쓰는 건가요? 사실 이것만 이렇게 목걸이 하면 이렇게 무슨 뭐지? 싶을 수 있는데 짜잔! 이런 식으로 사원증 같은 거를 넣을 수 있어요. 교통카드라던가 사원증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어서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목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 눈에 띄인 제품은 백스인백의 폴링 백팩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곧 브라질로 여행을 떠날 거지 않습니까? 아직 채널에는 비밀인가? 네, 제가 곧 브라질로 여행을 떠날 텐데 여행을 할 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집어들고 왔어요. 사실 브라질로 여행 가려면 캐리어, 뭐 짐, 백팩 너무 짐이 많잖아요. 그럴 때 짐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바로 이 백스인백, 이름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짜자잔, 이렇게 열어주시면 가방 안에 가방 그래서 백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백의 앞주머니가 되는 거죠. 좋은데? 그래서 바로 백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백팩으로 메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앞주머니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방이 잠깐 필요 없어졌을 때는 접어서 다시 앞주머니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신기하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확 늘어나게 될 텐데, 이제 여행 준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갈 때, 특히 우리가 오랫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을 갈 때 필수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캐리어에 딱 얹어놔도 괜찮겠어요. 네, 이게 캐리어랑 결합도 가능하고 또 무게가 정말 가벼워요. 한 300g 정도 되고 방수도 다 되기 때문에 여행용으로 최적화된 가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준비 삼아 들고 왔죠. 네, 브라질에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음에 후기를 꼭 브라질 여행 영상에서 남기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요새 코로나 때 집에만 있으면 안 좋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 혹시 코로나 이후로 가장 증가한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골프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립파워 테크의 이지 파워 그립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 보시면 일단은 그립이 있고요. 그립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이렇게 쉽게 자세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딱히 장갑을 끼지 않아도 바로 여기에서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손에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설명서가 있으니 이게 아마 골프를 시작하시는 초심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있는 교정기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뭐 오른손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스윙이 밸런스가 안 맞다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제품은 까사멜로의 알러지 케어 유아 베개입니다. 너무 귀여운데 이게 바로 양면이에요. 예, 동물농장. 네, 동물농장이 동물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알러지 케어 베개이고요. 사실 이게 신생아들은 아직 두상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을 잡아주는데 효과적인 유아 베개라고 합니다. 일단은 말한 대로 일단 두상 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미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비대칭이 되면은 나중에 여기 하악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비대칭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관리하는 데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알러지 케어라는 면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침구류를 잘못 쓰면 되게 간지럽고 잠이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재가 뭐라고 하셨죠? 마이크로 파이버? 네, 마이크로 파이버라고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로 아주 미세한 네, 그런 소재인데요. 이게 감촉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진먼지 진드기라던가 아토피에 유해한 성분들도 차단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안전한 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물을 잘 고른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아이베넷의 곡물친구입니다. 오, 이름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곡물친구. 일단 이게 국내산 8가지 혼합곡물을 사용하였고 이게 튀기지가 않고 구워서 만든 과자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칼로리가 낮다라는 거. 좋아요. 네, 그리고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성장기에 먹기 좋고 이게 한 손에 집어먹기가 쉽잖아요. 네, 한번 뜯어서 먹어볼까요? 약간 단맛은 좀 없어요. 달지 않아요. 단맛이 조금 없지만 대신에 엄청 고소한 맛이 나네요. 사실 앉은 자리에서 한 5개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근데 칼로리도 적고 국내산 혼합곡물이 들어가 있고 튀기지 않아가지고 사실 배고프고 출출할 때 그냥 언제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진짜 신기한 거예요. 신박템입니다. 이게 디트론 주식회사의 휴대용 배뇨 감지기라는 건데 사실 처음에 이거를 보고 도대체 왜 배뇨 감지기라는 제품이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진짜 신박한 제품인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이제 기저귀를 차고 있잖아요. 근데 애가 좀 이런 표정을 지으면은 너 뭐야 혹시 쉬했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거를 저는 잘 모르는데 기저귀를 뜯고 벗기는 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도 귀찮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없이 이거를 딱 갖다 대면은 애가 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대요. 일단 모양도 생각보다 굉장히 귀엽고요. 사용 방법도 엄청 간단한 게 옷 위로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전지만 있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한번 건전지를 갈면 18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이게 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막 전자파가 나와서 아이들한테 좋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그냥 옷 위에 이렇게 돼서 버튼만 누르면 수시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제품은 패션 팩토리의 퍼피아 소프트 하네스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가 함께 왔네요. 일단 하네스라는 것 자체가 목줄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은데 혹시 이거 어떤 제품인가요? 일단 목줄이라는 거는 목에 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산책을 할 때 이렇게 목뼈를 당길 수 있어서 좀 힘든데 하네스는 이렇게 몸통을 전체를 감싸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한테 부담이 덜 간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지금 봤는데 여기 굉장히 힙해요. 패턴이 힙해가지고 강아지들이 인싸 강아지가 될 수 있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게 사람뿐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동물들도 답답합니까? 그래서 산책을 매일 시켜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럴 때 이런 하네스 그리고 목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강아지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산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국 제품이 무려 아마존이랑 라쿠텐에서 1위를 했대요. 진짜요? 네, 그래서 하네스 부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엄청 유명한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소재가 메쉬 소재예요. 그래서 에어메쉬 소재라 통풍이 되게 잘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작은 강아지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강아지의 체형에 따라서 그리고 종에 따라서 변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강아지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너무 귀여운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데 무슨 제품인가요? 네, 이건 바로 다음 메디칼의 펫 구강용품입니다. 사실 펫을 키우는 분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내염이 되게 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입속에 넣고 도포를 해주시는 젤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럼 이거를 발라주면은 구내염이 낫는다 이런 건가요? 네. 근데 사실 바로 직접 입을 벌려서 바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먹이라던가 물에 타도 된다고 합니다. 오, 그거는 진짜 유용하네요. 네. 이게 동물을 잡아가지고 약을 발라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먹이에다가 타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재질은 젤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처 부분에 도포를 하시면 상처를 치유해주는 능력이 있고 또 이게 반려동물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한 건가? 이게 제일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제품은 100% 천연 성분으로 파라벤, 뭐 알코올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제 말 못할 동물들이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아픈지 이런 거는 우리 집사분들이 다 챙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021년 코리아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엑스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국 제품들 중에 정말 정말 재밌는 제품들을 만나봤는데요. 제가 고른 제품들이 진짜 신기해가지고 들고 온 건데 여러분들도 신기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엑스포에서는 온라인으로 열리는 비즈니스 미팅도 있고 그래서 한국 제품에 관심이 있는 바이어분들이 어떤 제품이나 살펴볼 수도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은 소비자분들이 직접 B2C로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루트도 열려 있다고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쇼케이스도 열린다고 해요. 이번에 있지라던가 다양한 아이돌 분들이 온라인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